어떤 분들이 댓글에 혀짰다고 놀리던데 동자들은 다 그래요.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건강도 하시고 무중도원 또리동자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리동자도 유튜브 팬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추석 인사. 추석 인사.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댓글에 혀짰다고 놀리던데 동자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또 동자가 삐져갖고 서운해서 안 나오면 기다리는 무중도원 유튜브 팬님들이 엄청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혀짰다고 놀리지 마시고 동자들은 다 그렸습니다. 그 어떤 무속인 어떤 분한테도 동자님들은 다 이렇게 혀가 짧으시니까 예쁜 마음에 예쁘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묘년에 8월 15일 추석에 뭐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가위가 한가위 같진 않으시겠지만 추석 잘 보내시고요. 대명절이니만큼 금전이 조금 부족해서 일가 친척들한테 큰 인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인사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조금 어수선하게 무엇이든 노력을 하고 무엇이든 발빠르게 자꾸 쫓아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해결을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런 해니까요. 그래도 건강들 하시고 항상 무중도원 또리동자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리동자도 그래도 여러분들 유튜브 팬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무장이 뭐한테 어떤 분이 예약하시면서 무중도원 찐팬이라고 또리동자님 찐팬이라고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예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자가 항상 지금도 땀나는데 더 열심히 실수 없이 노력하고 우리 엄마 얼굴 뺀질뺀질한 거 얼굴에서 뭐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이크림 발라서 뺀질뺀질한 거니까 그래도 많이들 많이들 사랑해주고 많이들 많이들 이해해주시고 많이들 많이들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 동자가 이런 말을 또 처음 하는데요. 그래도 유튜브가 얼마야? 지금 9만 그래도 유튜브 팬들이 9만이 넘어지니까요. 얼른 10만 가게끔 여러분들 많이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에 많이 웃고 2023년 개묘년에는 하반기에 운기 팬님들 또리동자 팬님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작권은 못 드리니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떨려라. 근심도 사라져라. 걱정도 사라져라.